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사진 등호 연합뉴스 북한이 여전히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기존 시설 외에도 평양 인근 지역인 강선 지역에서도 핵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현지 시간 미국의 소리 보어스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지난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북한이 실험용 용수로에서 지난해 말 진행한 냉각수시설 시험을 포함해 내부 공사를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로산 영변의 원시풀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는 증언은 없다면서도 강산 지역에서는 핵 관련 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강선 지역은 여러 차례 핵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언급된 장소다. 그로시 사무총장도 지난해 9월에도 북한이 강선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의 핵활동이 여전히 IAEA의 심각한 우려로 남아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영변을 폐기할 수 있었다면 글로토닉뿐 아니라 산총수소도 폐기할 수 있었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아주 핵심적인 프로젝트